봄이 한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소상공인들의 겨울은 끝날 줄 모릅니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송년 특수는커녕 혹한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한데요. 당장 치솟은 난방비가 한파보다 무섭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대회의실에서 난방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난방비가 임대료, 운영비, 매출의 30%, 또 임대료를 뛰어넘으면 이게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긴급의 어떤 자금을 좀 지원해야지만 저희가 생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소공연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삼중고에 따른 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취약계층에 준하는 전기요금과 가스비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소공연이 지난달에 실시한 긴급 난방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난방비가 30% 이상 상승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51%에 달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영업용 1도시가스 요금은 37%가 올랐고 영업료 기는 40% 가까이 올라 난방비 부담이 급증했지만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입니다. 2월달 고지서에는 약 70만 원 가까운 그런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우리 외식업 경영하는데 이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는 처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데 카페 특성상 손님이 오시던 안 오시던 저희는 난방을 틀어야 되거든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 할인 같은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는 7월부터, 가스는 12월부터 요금 분할 납부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를 두고 임기 음견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설비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에너지 비용급 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외치고 있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입니다.